안녕하세요, 딩군입니다. 오늘도 테스트 서버로 왔습니다. 이 시즌 공개 테스트 서버고요. 요번 이 시즌 그러니까 2.5 패치 때 신규 부적이 나와요. 요게 요약하자면은 그냥 내성을 가진 몬스터들의 저항을 95%로 감소. 그러니까 그냥 내성을 깨준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뭐 물론 그만큼 디메리트가 있습니다만 그냥 다른 세팅으로 땜빵할 수 있을 정도고 내성을 깨준다는 게 의미가 크죠? 옛날 같으면은 콜드랑 파이어 속성들은 무한을 들어도 내성이 안 깨진 애들이 있어서 올라운드 캐릭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된단 얘기죠? 요걸 끼면 무조건 된단 얘기예요. 되게 좀 파격적인 업데이트고요. 지금 테스트 서버가 되게 짧게 열려가지고 며칠 없거든요.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. 요게 새로운 부적입니다. 요렇게 화염 면역이 파괴됨. 면역이 파괴되고 디메리트로 화염 저항 마이너스 75% 요렇게 붙어 있고요. 콜드 소서 다시 스킬 좀 찍어봤어요. 이게 뭐랄까 블리 오브 소서 만들어봤어요. 만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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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만땅 나머지 요거 찍고 뭐 나머지는 기본이죠. 기본만 쭉 찍고 요렇게 플레이하면은 재밌지 않을까? 이게 블리 오브? 이게 블리자드랑 오브가 쿨타임이 같이 돌다가 이게 최근 패치됐죠? 패치로 이렇게 각자 돌아가서 엄청 좋은데? 나 이거 키우고 싶은데, 이거. 블리 오브. 이게 블리랑 오브가 데미지도 좋고 애들 얼려가지고 안정성도 좋고 다 좋은데 별로 뜨지 못했던 이유가 이 내성을 못 잡는다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죠, 이거? 올라운더 캐릭? 블리자드만 쓰면은 또 답답한데 오브가 있어가지고 또 괜찮아요. 거의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죠? 이 정도. 그냥 여기서 세팅해준 대로 그냥 써볼게요. 뭐, 스킬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? 그냥 기본 찍은 데다가 지금 요거 만땅에 운석 낙하 만땅. 요거 만땅? 요거 만땅 준것 같거든요? 그죠? 개인적으로 화염벽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 것 같거든요? 데미지가 세요. 기본적으로 화염이 데미지가 이렇게 좋아. 그죠? 화염 피해가 엄청 높거든요? 이렇게 대충 찍어도. 그리고 이번이 아니지. 저번 신규 루너드로 이 꺼져가는 불길 때문에 요 화염 저항 다시 회복시키기도 좋고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? 이게 메테오 떨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뭐 벽도 깔고? 이게 지금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. 어딨어, 화염 내성. 화염은 요런 느낌? 개인적으로 콜드보다 조금 더 답답해요. 아무래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스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콜드 소서 키워봐야겠다. 다음 시즌에는 게임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세팅을 여러 개할수 있으면은 콜드 소서하고 얼음 아마존하고 두 가지 정도? 두 가지 정도 졸업급으로 키워보고 싶네요. 원래 화염이 딜이 좋거든요. 근데 내성 때문에 못하는 캐릭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지? 얘네도 내성이잖아.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.
오, 좋아요. 근데 역시 콜드가 좀 더 재밌는 것 같다. 그 정도고 결국에 이번 업데이트로 비주류였던 화염 캐릭, 콜드 캐릭들도 되게 재밌게 키워볼 수 있고요. 이제 무조건 라이트닝만이 졸업 세팅이 아니게 됐네요.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, 이거 괜찮은데? 디아블로 애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아는 것 같은 느낌? 콜드랑 파이어는 애들이 내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무한을 들어도 안 지워지는 면역이 너무 많았는데, 이 참을 들면은 어쨌거나 다 면역을 깨니까 이렇게. 근데 저 부적이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, 막 엄청 잘 나오진 않겠죠? 초반에는 또 잘 안 나온다고 막 비싸게 팔리고 그럴 거야, 그죠? 근데 뭐 결국에는 많이 풀리겠지. 아무튼 다음 시즌이 10월 7일에 시작한다고 공개도 했고, 여러모로 기대가 되네요. 이런 갓 패치도 있었고 재미있는 세팅을 가능하게 만들어줬고, 아주 만족스러워요. 뭐 이런 느낌이고, 이번 테스트업 리뷰 마무리합니다. 좀 아쉽네. 여러가지 해보고 싶었는데 캐릭터에 문제가 많네.